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7월 20일에 또 지진이 세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진 난 지역을 보시면은 먼저 이 오키나와 근해에서 4.8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오랜만의 지진인데요. 이 다네가시마, 이 큐슈 가고시마 현의 다네가시마에서 3.3. 진원의 깊이는 곡구 아사히 야틀 천짜입니다. 매우 얕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진이 이 오후 1시 58분에 아마미 오시마 근해에서 났습니다. 4.2. 이거는 난세이 제도를 한번더 다시 그러니까 좀더큰 지진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다시 오키나와에 있던 지진이 큐슈에 갔다가 다시 한번 아마미 오시마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키나와로 내려온 겁니다. 그 이유는 좀더 강하게 이제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마미 오시마를 내려와서 아마미 오시마를 4.2의 강진을 친 것이고요. 따라서 이 오늘 이제 오후에 저녁이나 일본 본토 예, 물론 그 일본의 어떤 전 세계 브레고리 지진 상황을 봐야지 알겠지만 일본의 본토를 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강하게 칠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오키나와를 한번더 쳤기 때문에 최근에 양상을 보면은 오키나와 아까 그러니까 대만이 먼저 즉 대만 오키나와 큐슈 그다음에 그 시코쿠 기이반도 주부, 도쿄, 도호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오늘 지진을 봤을 때이 오키나와를 두번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쳤다가 오전 8시 4분에 그 다음에 9시 42분에 다네가시마를 치고 나서 다시 오후 1시 58분에 다시 내려왔어요. 지진에 따라서 본토를 한번더 크게 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어디를 칠지는 뭐 두고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굉장히 일본에게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항상 여러 번 드리지만 과거에 100년, 50년, 10년 주기의 지진들이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그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나온 지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진들 미야기현 지금 후쿠시마에서 10번 지진이 났습니다. 최근 7월 19일에 10번 지진이 났고요. 그러니까 18일, 19일 연결됐죠. 18일과 19일 연결돼 가지고 10번 지진이 났고요. 그러면서 연속에서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이그 도쿠시마에서도 18일 날두 번의 지진이 나면서 난카이 트러프의 위협이 됐고, 그다음에 핫지조지마에서도 7월 16일 날 많은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이 이즈 제도에서 또 어떤 큰 지진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다네가시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짧게 말씀드렸죠. 이 다네가시마라는 뜻이 일본어로 이 화승총이란 얘기입니다. 이 화승총이란 얘긴데 이 1543년이죠. 그때 그 포르투갈 사람 두 명이 이 다네가시마에 그 표류를 하다가 다네가시마에 이 정박을 여기 도착을 했었어요. 그때 원래는 마카오를 가려고 하다가 그 배가 표류를 하면서 참 일본에겐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이 다네가시마란 이 섬에 큐슈의 이 가고시마현의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포르투갈 사람이 조총을 이제 일본 막부에 선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이 언제죠? 1592년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 정도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조총을 가지고서 이제 그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건 운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일본은 최악의 상황이 국운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고
과거에 1543년에 그 포르투갈 사람이 화승총을 그 조총을 일본에 줄 때는 하필이면은 마카오를 갈 배가 표류를 해가지고 다네가시마 오늘 지진이 난이 다네가시마에 정박을 하게 되면서 참운 좋게 일본이 그때 그 조총을 얻게 됐죠. 화승총을. 저는 이 다네가시마 또 여기 그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로켓 발사장이 있습니다. 다네가시마에. 여기 전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운이라는 게전꼭 있는 것 같아요. 국가의 운. 아, 그리고 최근에 그 도쿄 올림픽 이제 국운이 일본이 완전히 국운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일본이 거의 멸망의 순간에 지금 온 상태에서 이제 도쿄 올림픽까지 억지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할 때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보세요. 뭘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나 뭐 모든 게안 되죠. 팬데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는 거는 나라의 운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리 일본이 최악이고 일본이 그 멸망의 시기에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이 IOC, 이 IOC 위원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바흐죠. 이 사람이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이 토마스 바흐 독일인인데 아무래도 그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쨌든 간에 독일과 일본이 같은 그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아무래도 좀 일본에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전뭐 무슨 이 IOC 위원장이 이 사람이 무슨 뭐 일본에 돈을 모은 걸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태평양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 저는 말씀드렸죠.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특히 독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독일 사람과 제가 만나는 독일 사람은 다름, 왜냐면은 저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죠. 그죠? 지금 깊이 있는 대화를 합니다. 끌어내면, 저는 외국 사람들의 그 본심을 알게 하면 끌어내는 그런 게 있어요. 끌어내가지고 얘기하면은 제가 만나면 많은 독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국가다라는 어떤 이웃이 강한 어떤 친구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무래도 과거 히틀러 때 같은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면 그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아, 일본? 우리랑 영혼을 같이 할 영원한 친구. 히틀러 때 그때 전쟁을 같이 했던 친구라는 개념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토마스 바흐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친구가 그렇게 했냐? 이 친구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볼때이 친구 생각에는 제 나이 얘기했죠. 이렇게 뭐그시그 일본 그 총리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 누구죠? 그 아베 전 총리하고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누구야 이거 이 토마스 바흐한테 이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제가 볼때이 토마스 바흐 이 친구는 그런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독일과 일본은 과거에 히틀러 때의 어떤 그러한 강한 친구의 어떤 그런 개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이 친구가 그 28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 28일 날그 후쿠시마에서 그 야구 경기가 열린답니다. 일본하고 어디지? 도미니카하고 올림픽 야구 한대는데 그때 이 친구가 그 시구인데 시구 야구 시구 이 친구가 그러니까 왜이 토마스 바흐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도와주려고 제가 볼 때는 과거 히틀러 때의 어떠한 그러한 친구다 이거지. 어쨌든 간에 목숨을 같이 함께한 우리 전우의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 또이 토마스 바흐는 좀 나이도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펜싱 선수인가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이분도 토마스 바우 이분도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운동선수 출신들이 또 의리라는 게, 의리.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일본과 독일이 과거 히틀러 때 미국과 전쟁을 같이 한 의리에 있는 의리의 국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일본에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다 좋은데, 외교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외교력이. 미안한 얘기. 제가 이제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조금 안, 쪼,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안 좋은 얘기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볼땐 그래요. 이게, 외교력이 좀 약한 것 같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누구죠? 그 사람, 테드, 뭐, 있지 않습니까? 테드도 쓴가 뭐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도 지금 중국을,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친중파다, 뭐 이런 얘기 듣죠. 근데 지금 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토마스 바우 이 친구도 일본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의 우리에게는 그런 단어를 좀 올려놨다고 빼라고 막 그러고, 그리고 또그 우길기 전범기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러고 막, 예, 무조건적으로 하여튼 이 토마스 바우는 일본 하여튼 무조건이야 무조건. 뭐그 노래 있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 이런 이 노래처럼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는 오케이요. 그럼 이 사람 왜 이럴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일본이. 근데 물론 제가 얘기했듯이 어떠한 그러한 국가적으로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국가겠지, 일본이. 근데 그 이외에도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뭐,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토마스 바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에 가깝게 굴고, WHO 사무, 저기, 저기죠, 보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이 테드 도슨과 이 사람은 또 중국에 가깝게 굴고.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에 가깝게 구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좀 가깝게 굴수 있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어요.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그래서 전 요번에, 요번에 우리가 좀 뭔가, 노력을 국가적으로, 2022년도부터죠? 이 WHO 이 사무총장이 곧 끝나요. 제가 알기로 2022년부터 27년까지의 5년간이죠. 그래서 이제 9월 이두달 뒤부터 이 후보 제출을 받고 그다음에 후보자를 10월 중순에 발표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저긴 7월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한두 달? 두달 내에 우리가 후보를 내야 돼요. 그 후보군 중에는 우리도 이제 그 정은경 질병관리 그 본부장이라든지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외교력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외교력이라는 것은 좀 뭔가 만약에 정은경 질병관리 본부장이 본인이 안한 이거 부담된다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좀 친한파, 가까운 누군가를 내세워서 좀 도와준다든지, 만약에 어떤 한 유럽의, 어떤 한 국가에, 어떤 의사라든지, 보통 의사지, 지금 있는 이 테드 도슨과 이분 같은 경우는 의사 출신이 아니에요. 무슨 보건부 장관인가 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좀 친한파가 될수 있게 우리가 좀 이렇게
미리미리부터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하면서 뭔가 하여튼 제게는 외교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죠. 외교력이. 그냥 우리가 나중에 소일구 외양간 고친다고 WHO 사무총 뭐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만약에 다른 나라가 됐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한국을 만약에 안 좋아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제가 볼 때. 그, 저기, 후쿠시마 오염수도 뭐,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관없어. 문제 안 돼. 후쿠시마 오염수? 괜찮아. 다 정제해가지고, 나 괜찮아. 뭐야, 또, 그리고, 전범기? 아, 그 전범기야. 괜찮아. 문제 안 돼. 괜찮아. 반입해. 저기, 뭐야, 이순신 장군, 야, 저거 이순신 장군 좀말 그거 같지 않냐? 야, 대한민국 너희들은 왜 항상 이렇게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니? 그 사람 그랬잖아요.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뭐, 해야지 저런 거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면서요. 이순신 장군을 뭐, 이렇게. 이 토마스 바흐 이 사람 어쨌든 간에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 건 확실해. 그건 확실해. 누가 봐도. 우리가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냥 대한민국의 그 외교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장, 전 세계의 어떤 그 최어맨을 뽑을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사람을 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나라 사람은 뭐 지금 힘들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뭔가 좋은 어떤 그런 발언을 할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뽑아야죠. 요번에 그 WTO 사무총장이 그또그 나이지리아 아줌마 그 응고지 오콘조 이에왈란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뽑았어요. 그 나이지리아 기억하는데 그 아줌마가 됐는데 아 요번에 그 저희 그 WTO 사무총장에 우리 나갔었죠. 그 유명히 사무총장.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이렇게 그 해외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좀 답답하다는 거고 요번에 그 WTO WHO 사무총장이 그두달 뒤에 곧 이제 후보자 발표합니다. 우리도 이제 좀 누군가 한국 사람을 내세워야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